또 근데 이런 흐름이 뭐 시대를 역행한다거나 굉장히 왜곡되거나 잘못된 혹시 유튜브 중계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것도 요즘 죄송한데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흐름하고도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바마가 퇴임할 때 연설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바마가. 오바마는 인간적으로 안 좋아하셔도 돼요. 저는 진짜 싫어해요. 네, 싫어하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연설한 내용은 굉장히 괜찮아요. 오바마가 퇴임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 가서 연설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일 때 못해서 아쉬운 점들 몇 가지가 있다라고 쭉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을 그럴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쉬운 점들 몇 가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비율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 네. 재생에너지 비율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업이 계속해서 재편이 됐는데 이 산업 재편을 뒷받침할 만한 교육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 노조를 좀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노조를 충분히 강화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바이든이 등장하고 나서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어. 네. 자,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6조 달러를 쓰겠다고. 임기에 6조 달러. 6조 달러 우리나라로 돈 얼마예요? 7,900조? 7,800조, 7,900조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 돈을 써서 뭘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 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해요? 물론 바이든이 밝혔던 게 다 되고 있진 않아요. 거기도 공화당이 반대하고 막 하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부상을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산업이 재편된다는 거는 뭐예요? 자본이 A산업에서 B산업으로 가고 노동도 A산업에서 B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던 노동자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 그러면 돼요? 너 가? 그러면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육받고 가.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얘기하는데, 무상 돌봄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 왜 그래요? 자, 여러분, 북부 유럽에서 아이가 탁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예? 뭐 돌봄부터. 교육도 어떤 학교 보내든 상관없어. 딱 보내면 최저 학력을 다 맞춰줘요. 교실에 어떤 나라는 교사가 2명씩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든 졸업하기 전에 나머지 공부, 특별 교육을 학교 선생님으로 받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예. 그냥 무슨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학생, 뭐 골머리에서 그것 때문에 이사가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애 낳으면 그냥 쫙 국가 책임져줘요. 북구유럽이. 자, 북구유럽이 왜 그럴까요? 북구유럽은? 여성을 엄청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경제가 인구 절벽을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겪고 있어요. 그럼 노동력이 부족하잖아. 그럼 그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대규모 이민을 받든 여성을 노동시장에 투입하든.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여성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게 낫잖아. 아니 꼭 낫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도 있잖아요. 자, 그럼 여성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있어요. 아니 누가 내면 다 국가가 책임져주면 되잖아. 그래 바이든이 갑자기 보육을 2년 동안 무상한 기간 늘리겠다고 했어. 왜? 자, 지금 미국이 시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에너지예요. 세계가 크게 보면 두 차례 인플레이션 파동을 맞고 있는데 1970년대 석유 파동 때하고 지금인데 석유 파동 때도 에너지, 지금도 에너지가 주거든요.
에너지에 따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에너지를 태양과 바람과 물에 의해서 충족할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리고 중동 국가의 변덕에 미국 같은 강대국이 시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바람과 물과 태양은 미국에도 많잖아요. 인플레이션도 해결할 수 있고 해외 영향력으로도 더 독립할 수 있고 더 강대국이 지금 있어요. 자, 근데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인건비예요. 노동력 수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 2년 더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상 돌봄, 무상 교육하면 저쪽 당은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빨갱이라고 그러잖아. 포퓰리즘이라고. 포퓰리즘이라고. 경제의 기본적인 논리도 모르고 더 저쪽이 훨씬 더 이념적이에요. 그냥 무상, 그리고 빨갱이. 자판기에 동전전부 음료수 넣어. 그럼 바이든은 그 개념에 따르면 빨갱이 대마왕이잖아요. 그렇죠? 다 저렇게 지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경제지들 같은 경우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레이트한 정책 리버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다 대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상시 시장을 얘기하던 나라에서 쓰지도 않을 수도 있거나 쓰기가 주저되거나 잘 안 쓰려고 했던 정책들을 마구마구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을지로위원회가 을을 지킨다는 게 단지 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을지로위원회가 연구하고 목소리를 더 높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아시죠? 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워낙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시장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낮고 자주 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는 어떤 것 같아요? 공공 일자리는 OECD 평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좀 흡수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 특히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더 많이 확충을 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실업자분들 좀 흡수하면 어떨까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공 일자리 하는 게 퍼주기 아니야? 막 세금 낭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아시죠?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1970년대부터 민간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공공 일자리만 늘리고 있어요. 근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어차피 경제는 도는 거 아니에요? 경제는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공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돈을 공중에 뿌려버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공공일자리 채용해서 월급을 드린 그분이 그 월급을 가지고 집에 가서 찬장을 열어서 냄비를 꺼낸 다음에 그 돈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서 끓여 드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치킨 사. 뭘 사드시거나 뭘 사서 쓰시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돈은 경제는 도는 게 경제고요. 이 도는 게 늦어지면 불황이고 끊기면 공황이에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엿장수 두 명이 엿 다 먹은 얘기 혹시 아세요? 그 주고받고 그 엿장수 두 명이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상대방 엿을 보니까 갑자기 엿을 먹고 싶은 거였는데 자기가 자기 엿 먹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주말 디저트에 500원이 있는 거예요. 그쪽 주고 엿 먹고 이분이 저한테 500원 주고 엿 먹고 왔다 갔다 했더니 엿이 다 없어졌어요. 둘 행복하고 다 거래는 이루어진 거죠? 이게 경제예요. 500원짜리가 빨리 돌면 500원짜리 하나의 룩셔 빌딩도 지을 수 있고요. 500원짜리 하나가 빨리 돌면은
중동에서 석유를 캐서 정유해서 여러분들 자동차에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순환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순환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금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고민들,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까 미국의 얘기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시도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을지로위원회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인데요. 종합해보면 을지로위원회의 역할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당 이름이 민주당이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또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서 한다면 그건 더 선도적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자체가 아마 부산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힘을 더 세게 만들고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뉴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튀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걸 수도 있다. 굉장히 다른 나라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과 다른 방향으로 많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을지로위원회의 여러 시도가 또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하여튼 을지로위원회가 할 일이 되게 많고요. 기존의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하면서 뭐 조직이든 정책이든 민원 해결이든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